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 천이죠? 하나님, 하느님, 알라, 한 알림, 옥황상제의 심판.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알라나 옥황상제나. 그런데 왜 한 알림, 하나님 그랬을까요? 이것은 최초의 우주가 태양의 30배 되는 알에서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대온도 천억도 이게 폭발해서 우주를 복사해서 그 모양새로 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생명체가 갖고 있는 알, 새알이라든지 공룡알이라든지 남자의 불알이라든지 모두가 우주를 닮았어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수생식물, 또 거북이 알, 또 여자의 배란 할 때 알은 또 태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무시공간에서 시작됐다. 하늘, 하나님, 하느님, 알라, 옥황상제, 심판, 똑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 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심판, 하늘의 심판의 1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신비와 거짓으로 백성을 빼먹는 자. 왜 신비와 거짓으로 백성을 피눈물을 빼먹는 그런 자들을 심판 1호 대상으로 했을까요? 자, 하늘은 신비와 거짓을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뭐를 말하라고 했어요? 진실을. 이 진실이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비와 거짓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겁을 주고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재산을 빼먹는다.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쫙 나왔습니다. 자, 첫째, 석가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지금 석가 팔아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면서 자기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강해요. 자, 그런데 석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석가의 선조는 누굽니까? 옥스퍼드 사전 504페이지에 나왔다고 그렇게 강상원 박사가 말씀하셨죠. 누구의 손입니까?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군의 손이다. 그러면 석가도 단군의 손인데 아무튼 석가는 자기가 왕자이면서 아기까지 낳았죠.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떨쳐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일 동안 굶어가면서 돌을 통했는데 여러분들은 석가를 팔아서 지금 돈 벌지 않습니까? 석가에 뭐? 사리를 팔고 또 뭐를 팔고 그 사리 그 다음에 말을 팔죠. 언어 이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 1호다. 그러면 불교나 아니면 수도승들 여기에 있는 리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승이나 어느 불교 단체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뭘까요? 예수 팔아서 영육을 지배하는 자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당이나 큰 교회를 져놓고 예수의 세마포나 뭐 말씀을 팔아서 영육을 지배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자, 예수는 교회가 없었죠. 근데 예수는 어디서 수확했습니까? 12살에서 30세까지는 동방에 와서 인도나 네팔이나 티벳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수확하면서 법명을 얻었죠. 그 법명이 뭡니까?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가 뭐예요?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얻은 거예요? 동방에서 수확하면서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수확하면서 얻은 법령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세마포 뭐 이런 걸 팔아서 영육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부귀영화 누린 자. 그런데 예수의 동방에서 수확한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승천했다고 믿으니까 그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서 84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84세까지. 그런데 예수의 그 30세에서 34세까지 처형되기까지 그 4년만 가지고 돈 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전체를 보야지 진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영육을 지배하고 자기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그냥 신비한 그 4년 동안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를 팔아서 영육을 지배한 자도 심판 1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뭘까요? 단군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꾀하는 자. 자, 여기서 또 말할 게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부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부라고 하죠. 함은 뭡니까? 연세가 드신 분께 함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동방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럼 이삭도 우리나라 말이죠. 벼이삭, 수수이삭. 그 밑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들야자죠. 저번에 제가 그걸 틀리게 썼는데 들야자가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이걸 앞에다 썼습니다. 한자를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니 여러분이 이해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것도 들을 많이 가진, 곱배기로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사수, 살수, 무용수. 그렇죠? 거기서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선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대신 순양을 바쳐라. 그러면 순양을 보십시오. 순양이 뭡니까? 이거죠. 뿔이 달린 양. 그런데 제단을 쌓아. 단을 쌓는 것은 어느 나라 전통입니까? 우리나라 단군국이 단을 쌓는 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을 쌓는 문화, 제사 문화가 그대로 간 것입니다. 순양을 제단했다,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고사 지냈다, 천재 지냈다, 그렇죠?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순양을 제단을 쌓아, 제단은 땅이죠. 땅을 높인 거죠. 그러면 땅은 뭡니까?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는 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이 강강술래족이라는 퍼즐이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재림 예수가 올 때 뭘로 온다? 어린 양으로 온다. 그러면 어린 양, 그러면 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어미가 필요하죠. 어미 양의 보살침, 젖을 줘야 되죠. 그러면 어미 양은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즐을 맞추면 또 강강술래죽이 나와요. 결국은 석가모니나 예수 모두 강강술래죽의 후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족보로 따지면.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를 검사해서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예수는 드루즈족으로 나옵니다.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와요. 자, 아무튼간에 유대인의 후예라고 하면은 거기 퍼즐에 이 강강술래족을 다 아브라함과 예수, 재림 예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꾀하는 자들도 형벌의 1호 대상입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제세이와 세상을 아름답게 가난한 백성을 잘 이끌어서 잘 살게 만들으라고 했지 본인들이 부귀영화 꾀라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최재우, 강증산, 금강산을 팔아서 재산을 축적한 자들, 이 사람도 심판의 1호 대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제우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서양엔 제우스 신이 있죠? 그럼 제우스 신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쓰는 점유사기 때문에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우죠? 그런데 거기 발음으로는, 이게 영어니까 제우지, 거기 발음으로는 찌우입니다. 찌우. 뭐예요? 치우천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재우도, 최자는 강성 최씨죠. 재우는 뭡니까? 치우천왕을 따간 것입니다. 제우스를. 자, 강증산, 강일순이죠. 그래서 증산도 대순진리회, 또 훔치교, 뭐 태을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강증산을 팔아서 축제하는 사람들, 증산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거기에 목침 뭐 이런 걸 빼가서 훔쳐간 거죠.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본인들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금강산 1만 2천 봉, 1만 2천 도통문자가 나온다. 이것을 팔아서 축제한 자들 모두가 심판 1호 대상입니다. 누가 축제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개인 재산으로 누가 옮겨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노자, 공자, 장자 팔아서 개인 사업한 자들. 노자, 공자, 장자가 언제 개인 사업 팔아오겠습니까? 했습니까? 그 사업해서 본인들 부귀영화 누리라고 했습니까? 어? 여기서 노자는 누굽니까? 노자는 이씨죠? 왜 이씨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자 아버지가 원래 한씨입니다. 한씨. 요 한씨인데 한씨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자로. 이게 이씨죠? 그러면 목이 뭡니까? 우리 강강술래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씨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씨에서 나왔습니다. 강성 한씨예요. 그러면 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 단군의 손이다, 강강술래 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아버지가 이씨로 바꿨다, 목자라고 했다. 결국은 노자도 강강술래족입니다. 그렇죠? 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공자도 나는 상나라 사람이다. 군자국에 가고 싶다. 군자국은 단군국. 상나라 사람은 또 강강술래족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거짓 신. 신을 팔아서 공포를 조성하면서 자기들에게 재산을 바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 누가 신이 거짓을 말하라고 했나요? 또 공포심을 조장하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성현들의 뭘 팔아서? 말과 예언을 팔아서 사기친 자들. 성현들의 말과 예언을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비서. 비밀 책과 비기. 비밀, 응? 비기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왜곡해서 돈 버는 자들. 지금 많죠? 허풍도 있고, 그쵸? 천모도 있고, 어? 많습니다. 왜곡해요. 기본적인 어떤 지적재산의 균형도 못 이루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자인 척 하는 자들. 비서와 비기를 자기 중심으로 아전인수 하는 사람들은 심판 1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진리를, 응? 외면하고 그림자만 쫓는 자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고요? 자기는 이미 그 위치나 소셜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색안경을 쓰고 또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해요. 고개를 돌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종교에서는 저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 그런데 로켓을 띄워서 가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땅 속에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은 땅 속으로 가는 길, 이런 길을 많이 깊게 파놨죠. 그런데 직접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뭐가 나와요? 뜨거운 멘틀이 나오죠. 그러면 진실과 진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잘못 믿었던 신비와 거짓이 알몸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림자만 쫓으면서 자기 고집, 아전인수, 아집만 갖고 자기 위치를 사수하려고 애쓰는 자들 모두 형벌 1호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교나 영적 세계의 리더들이 전부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형벌의 종류를 볼까요?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괴질병이라는 게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것도 나오죠. 아무튼 병원균, 바이러스, 그러면서 생로병사에 따르는 병이 있죠. 모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고, 본인에 의한 것, 타인에 의한 것, 친인척에 의한 것, 단체에 의한 것, 그러면서 자연에서 인한 것도 있죠. 자, 자연을 볼까요? 여기 보면 지진, 화산, 홍수, 폭풍, 이것으로 재해를 주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게 많이 일어날까요? 지구촌에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인류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면서 아프리카에서 호주로 가면 호주에 멸종된 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호모 사피엔스가 어느 대륙으로 진출하면 거기에 멸종된, 하늘이 정해준 그 자연을 훼손한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준다. 누가? 하늘, 하나님, 하느님, 알라, 옥황상제,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이다. 지금 왜 이런 게 자주 일어날까? 그것을 인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우리의 방패도 되고 폭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볼까요? 목성에 의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성에서 소행성을 폭탄처럼 지구에 떨어뜨려서 공룡도 멸족시켰죠? 생명체를 멸족시키면서 다시 또 생명체를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성이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목성이 왜 그런 역할을 할까요? 지구보다 엄청 크니까 저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구를 멸망시킬, 지구를 없앨 정도로 큰 화석들은 목성에서 막아줘요. 여기서 막아줍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띠가 있죠. 거기에 있는 소행성을 가끔마다 지구에다 던져요. 폭탄을 막 던져요. 폭탄 같은 걸 던져요. 핵폭탄 같은 걸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체가 멸종만 한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다. 여기 목성이 소행성을 던져서 거대한 공룡이 다 멸족했는데 그 이후로 생명체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까지 나왔죠. 여러분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성은 신의 방패라고 합니다. 신의 방패다. 신의 방패이면서 멸족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목성에서 소행성을 폭탄처럼 던져서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인간을. 그런 벌도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공룡시대에 멸족을 시켰을까요? 덩치를 크게 하늘에서 키워봤더니 하늘도 몰라. 그냥 자기 욕심만 차려. 그냥 본성만 있어.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하늘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태양에서 벌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100만 년 된 빛.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태양빛이 오면 그냥 내게 와서, 아니면 우리 자연에게 엽록소를 제공해주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빛이 태양 안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이리저리 튀고 달리면서 100만 년이 돼야지 빛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나옵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왕관이죠. 그러면 태양풍의 이 왕관처럼 생긴 여기를 코로나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무튼 태양 안에서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마선, 엑스선, 가시광선으로 나오면서 100만 년이 숙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직접 받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오존층, 대기층이 없으면 잘못하면 죽죠. 그런데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태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풍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이 태양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로라죠. 아무튼 태양도 멸족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이 또 지구를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태양에 의한 심판도 있다. 여러분이 먼 것 같죠? 그러나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하.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시야로 관측 가능한 은하는 몇 개입니까? 200억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은하를 포함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초신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초신성이 뭡니까? 별이 죽을 때 폭발한다 이거야. 이 폭발하면서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죠. 철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뭐 인이라든지 칼슘 이런 걸 다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그 여파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모르죠? 다 설명 들으면 압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은 뭡니까? 초신성이 터지면서 블랙홀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태초에 거대 블랙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블랙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너무나 중력이 강해서 빨아들이죠. 빛조차 빨아들이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대 블랙홀로 가면은 가운데는 어때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죠. 아무튼 이 블랙홀로 인한 우리 심판도 있을 수 있다.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돌아요? 태양을 돌죠. 태양은 또 어디를 돕니까? 우리 은하를 돌아요. 시속 몇 킬로로? 초속 200킬로 정도로. 그러면 2초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정도로. 그런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그렇게 도는데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죠. 달은 또 우리를 돌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는 또 어디를 돌까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우리는 끝없는 항해,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안드로메다, 몇 억 광년 위에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또 우리하고 지금 마주치고 서로 다 돌진하고 있습니다. 시속 80km인가요? 그렇게 돌진하고 있으니까 은하가 충돌할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주의 역사는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삶은 뭐예요? 하루살이보다 못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주에서 어떤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하질이 충돌하면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뭔 얘기 같죠? 이래서 충돌과 유성과 합체와 빛 또 가스 이런 것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이미 태초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었고 또 이 분산 것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 그 중에서 우리 은하 중에서 네 개 나선팔 중에서 오리온 팔뚝짜리의 점처럼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 지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장 닥치는 그런 형벌, 그건 뭘까요? 인간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은하하고 우주하고 우리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감하는 인간에 의한 형벌을 볼까요? 여기 볼까요? 살인, 개인적인 살인도 있지만 전쟁도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이 핵미사일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터지면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죽죠. 이런 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은 뭡니까? 합법적인 폭력이죠. 자, 아무튼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 불 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폭행, 이게 전쟁에도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강간.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서 선악과다 그랬대. 이 선악과가 뭡니까? 왜 선악이 함께 있는 과일이라고 했을까요? 뱀이 유혹한다. 뱀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뱀은 꿈틀거리는 욕망입니다. 그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 왜 선입니까? 이렇게 강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악이죠.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대로 부부관계를 맺으면 인류를 창조하죠. 그건 선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과일이다. 그게 뭐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강간은 선악과가 아니라 악과죠. 그런데 부부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배신, 사기, 모함, 굴욕, 수치 등등등. 옛날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조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윤회하면서 우리의 적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선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과거에 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들 낳으면 부모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 부부도 왼수지간이 만나면 평생 어렵게 살죠. 그러나 천생연분도 따로 있죠. 자, 오늘 하늘의 심판, 이 종류와 그런 어떤 류의 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삼 느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배웠나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